시원해? 잠깐 편의점 갔다 올 거예요. 중국인데 서울 티셔츠를 입었어요. 찐빵 같은 것도 있어요. 일단 아침을 이렇게 사왔어요. 그래놀라 들어있는 요거트랑 샌드위치랑 약간 샤롱바우를 닮은 만두. 샤오롱바오 같이 생겼는데 웬 밥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신기하네. 제가 예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중국에 오면은 타오바오에서 많이 뭘 시키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시켜봤어요. 아까 픽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시켰습니다. 4개 뜯어볼게요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두 벌을 샀습니다. 일단 이렇게 생긴 원피스예요. 손은 이렇게 퍼프 소재되어 있고 넥라인은 그냥 가볍게 U자 라인이네요. 사진 봤을 때 스퀘어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. 그리고 허리끈 있고 좀 이따 입어봐야지. 이것도 같은 셀러한테서 산 건데 이것도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죠. 약간 소매 퍼프 소재고 이거는 넥라인 이렇게 스퀘어고 허리끈 또 있고 좀 이따 입어볼게. 그리고 저기서 이렇게 머리끈도 보내주셨어요. 저렇게 원피스 다 해서 얼마였지? 가격은 여기에 쓸게요. 이게 잠옷이에요. 티셔츠 랑 반바지. 이거 한국 쇼핑몰에서 한 3-4만원?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격이 이 가격. 되게 보들보들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잠잘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다음 레이오버 때 들고 가서 입을게요. 다음 레이오버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. 사실 이 쇼핑몰에서 이 나시 하나랑 원피스 두 개를 샀었어요. 근데 그 나머지 원피스 두 개가 배송이 2주 뒤에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취소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딸랑 받았네요. 그냥 나시예요. 그리고 진짜 이번에 잘 샀다고 느낀 게 이 가방. 이렇게 지금 스트랩이 있고 숄더 스트랩도 있네요. 근데 저는 아마 그냥 이렇게만 쓰고 다녀요. 안에 여기 똑딱이도 있어서 이렇게 역시나 가격은 오늘 사실 그래서 가방을 제가 살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샀잖아요. 그래서 러기지에 가방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가방을 아예 안 들고 왔어요. 핸드백을 이걸 들고 좀 이따가 나가볼게요. 일단 아까 산 거를 입어볼까요? 근데 지금 호텔 방이 난장판이에요. 아까 아침에 사온 거 먹은 거랑 택배 뜯은 거랑 입을 것들. 일단 지금 이거 입어만 보고 집에 가서는 다 빨아서 다시 입을 거예요. 이거는 두 번째 원피스. 어깨뽕.
마지막으로 잠옷. 마음에 드네요. 가고 싶었는데 지금 오더를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슈퍼 샌드위치로 왔어요. 근데 여기도 괜찮아요. Watch this one later. Huh? Ah, yeah, you recommend.